첫 번째 순서로 선거인과 조중기 사무관이 국회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투표와 투표 그리고 개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에는 다양한 목적 또는 목표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당과 후보자 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시연회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개표의 보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개표 보완성 신뢰성 확보의 핵심은 바로 투표지 실물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실물을 관리하는 절차가 얼마나 빈틈없고 촘촘한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며 혹시 이 과정에서 부정의 틈새는 없는지 오늘 시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날카롭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전투표의 보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관내 사전투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개시 전에는 투표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권자의 투표지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함이 비어있는지 혹은 파손된 곳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표가 개시되면 선거인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출력받게 됩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사전투표소 간 그리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간 중복투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망과 명부 그리고 장비는 잠시 후에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을 봉인하고 경찰의 후송을 받아 참관인과 함께 관할 부시군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부시군위원회에서는 관내 투표함을 회송받으면 미리 마련한 장소에 적치를 하는데 그 장소는 CCTV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입니다. 그곳에 적치하고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관 상황은 부시군위원회에서 매일 점검하고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는 개표 참관인과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도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투표지를 전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등기 우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먼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받습니다. 그리고 투표 마감 후에는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인계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체국 직원이 사전투표소로 나와서 봉투를 인수하게 되며 이때 우체국에 인계 인수서를 받아 인수 여부 수령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등기 우편으로 전국 부시군위원회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부시군위원회로는 선거일까지 매일 회송용 봉투가 배송이 됩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공정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개표소의 이송 절차는 관내와 동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일 투표입니다. 선거일 투표도 크게 절차는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사전투표보다 절차가 단순합니다. 선거일 투표에서도 투표지 실물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표입니다. 개표 과정의 보완성 신뢰성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표 과정에서는 모든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이 모든 개표 과정을 참관하게 됩니다. 개표가 끝난 후에는 투표지의 실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작성된 개표 성함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표 과정에서도 투표지 실물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표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과정은 잠시 후 시연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개안부에서는 투표지를 선거별로 분류하고 구분하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정당 후보자별로 1차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를 출력합니다. 심사집계부에서는 분류된 투표지 전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개표 상황표를 마저 작성하며 확인석, 위원석, 그리고 을 거쳐서 위원장이 득표수를 공표하면 개표가 끝나게 됩니다. 개표가 끝나면 투표지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개표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보안성, 신뢰성 확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보신 이 절차에서 투표지 실물이 바뀌거나 투표지가 가감되는 선거 부정의 여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은 선거 과정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시연회를 통해서 이러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